2000년 전 첫 전쟁의 불씨가 타올랐을 때 성전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만물을 집어삼켰고 주신 오딘과 타락한 천사 바포메트는 함께 사라졌지. 그 후 남겨진 건 끝없는 상처뿐이었어. 하지만 마침내 글래스트 헤임 고성에서 인간, 신족, 마족, 세 개의 종족이 검을 맞대며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고 그로 인해 천년간 지속된 거짓스러운 평화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지. 하지만 성전의 낙인이 점차 사라지며 신들의 빛은 날로 어두워졌고 인간의 본성은 또다시 악마들에게 휘둘렸지. 그들은 끝없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흡수하고 이 영광의 땅을 다시금 피로 물들게 할 것이야. 이 절망적인 허구의 그늘 아래 한 가닥의 희망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머지않아 그 작은 빛은 희망이 가득한 방향을 밝게 비출 것이야. 기나긴 여정을 지금 시작해볼까? 가르침도 전직 증명 3일차
Ủa, anh bạn đi rồi giờ về cái khu đô chỉ ta này. Cái khu vườn này thiệt luôn.